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문답입니다. 네,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1만 구독자의 수익,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2만 이웃의 수익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1만 구독자의 수익과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2만 이웃이죠. 이웃이 사실상 구독자죠. 이웃의 수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다제 계정이고요. 제 계정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운영하는 채널이죠. 제가 운영하는 채널 성장 읽기입니다. 구독자가 현재 11,782명입니다. 11,782명. 성장 읽기라는 채널이고요. 책을 다루는 북튜버입니다. 네, 책을 다루고 매일매일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현재 수익이, 한 달의 수익이 얼마냐면요. 바로 213달러입니다. 213달러. 그럼 대략 1달러에 1,000원씩 계산하면은 21만원이고, 뭐, 1,100원 계산해도 뭐, 20, 한 뭐, 3, 4만원 되겠죠? 뭐,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일단은 영상을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한 20분 가량의 영상을 매일 올리고 있고, 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213달러.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적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일단은 이제 유튜버를 하는 이유는 일단 책을 제가 읽는 걸 좋아하고 이것을 나누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뭐 수익이 많고 적으면 뭐 크게 뭐 신경이 쓰이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보상이라는 게 오기 때문에 그래도 많으면 많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절대적인 액수는 좀 적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 정도 돈을 벌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명, 구독자 1만 명 북튜버의 수익 2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번엔 블로그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제 블로그고요. 돈이 그대 삶을 춤추게 하라. 돈이 그대 삶을 춤추게 하라라는 이제 블로그고요. 현재 블로그 이웃 숫자가 2만 2천 명입니다. 2만 2천 명. 총 스크랩 횟수는 4,700명 정도, 700번이죠? 4,700번 정도의 스크랩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총 누적 방문자 수가 한 450만? 뭐이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은 광고 수익이 붙죠? 거기도. 뭐, 애드포스트라고 해서, 블로그 포스팅한 거 보시면 밑에 이제 광고가 이제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 수익을 공개하면은 8,919원입니다. 8,919원, 8만 원 정도. 이제 네이버에서 유튜브 쪽에서 뭔가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 수익을 이제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 쪽에서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광고에 대한 뭔가 수익을 늘려주기 위해서 광고 배치를 전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단에 있던 광고 배치들을 뭐 중간에 넣는다든지, 뭐 상단에 배치할 수 있게, 이제 네이버에서 광고 정책을 바꿨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뭐, 유튜브 같은 경우 1만 구독자가 지금 20만 원 정도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글을 이제 소비하는 컨텐츠인데, 뭐, 2만 구독자에 8만 원 정도면은, 뭐, 유튜브랑 비교해서도 그렇게 뭐, 뒤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왜냐면 영상은 이제 품이 또 많이 들잖아요. 블로그는 뭐 그런 품이 잘 들지 않는데. 그런 걸 계산하면은 거의 노력 대비 좀 받는 수익은 이제 거의 좀 비슷해지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는 사실상 뭐 네이버 뭐 사설 기관의 그런 평가 사이트를 보면은 상위 거의 뭐0.1% 정도에 달하는 이제 그런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이제 블로그고요. 유튜브는 뭐 북튜버 중에서 뭐잘 나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그렇게 아주 대표적인 뭐 북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작지 않은 규모의 북튜버였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유튜브는 213달러, 대략 뭐한 23만 원, 22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블로그는 8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의 수익. 뭐, 크리에이터를 하다 보면은,
뭐 단순히 이런 광고 수익 말고도 다른 뭐 기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 않지만 뭐 방송의 섭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뭐 광고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에서 주는 광고 말고 뭐 관련된 기업에서 주는 광고. 저 같은 경우 책 출판사 이런 되겠죠? 이런 데서 뭐 주는 뭐 광고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입이 생기긴 생기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지 광고가 이제 따라 붙는 거지. 일정 규모 이하는 뭐 거의 광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수입은 뭐 보통 이 정도다.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뭐 따로 뭐 출판사로부터 광고가 가끔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기 때문에 뭐 칼럼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뭐 책을 출판하자라는 제안 이런 제안도 많이 옵니다. 네, 저는 그런 부가적인 수익을 통해서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큰 수익을 이제 올리고 있는 거고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시겠다. 유튜버나 뭐 북튜버나 혹은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걸 하시겠다고 하실 때 너무 광고에 대해서 올인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수익에 대해서 나는 이제 뭐 이런 영상만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지 혹은 나는 이런 컨텐츠 만들어서 먹고 살 거야 라고 이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면은 이게 진짜 온전하게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광고 수익만으로 내가 정말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번다는 거는 생각보다 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익을 한번 공개해 봤고요. 네, 오늘의 성장 문답은 크리에이터의 수입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성장 읽기에 대한 많은 사랑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